내일은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전문가들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사실 반도체 IT와 로봇이 굉장히 이제 메인으로서 이제 흐름을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이들 종목이 내일 만약 하루 정도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가벼운 테마적인 종목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크리넨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을 정말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는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 이 시기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추워졌다가 다시 이제 날씨가 풀리는 시기가 되면 계속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 또 이제 미세먼지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뭐 크리넨 사이언스가 대장주로 또 위닉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곤 했는데요. 저는 그러한 흐름들이 올해에는 한 번 더 이제 시장에 이 반응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뿌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가 또 심해지고 있고 또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심해질 수록 당연히 이 공기청정기 이 필터 시장에 따른 필터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이제 증가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크리넨 사이언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실 공기청정기가 폭발적으로 많이 팔리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모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한 대 한 대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계속해서 매출을 창출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한 이 필터 시장에서도 소모품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에 공략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손절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이제 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이렇게 천 원 단위에서 만 원 단위 혹은 만 원 단위에서 10만 원 단위 이러한 라운드 피겨 가격이 만약 무너질 때 좀 이탈하게 되면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가격은 만 원으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제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제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15,000원까지의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절적으로 혹은 테마적으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리넨 사이언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 보고 있는데 네. 리오프닝 중에서 화장품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국에서 입국자 격리를 폐지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미 12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중국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리오프닝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확실하게 중국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게 된다면 관련 섹터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아이패밀리 SC를 보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색조 화장품 롬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색조 화장품 색상을 잘 뽑아내고 그리고 뭐 톤 마케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제 파우치에도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올리브영에서도 작년 어워즈에서 립 제품 1위로 달성할 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안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크게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의 65%가 해외에서 나고 있는데 중국보다는 일본향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에서도 올해는 중국 백화점 입점 계획도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중국 리오프닝과도 수혜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탄탄대로 잘 움직이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단기 이평선이 정밸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중장기 이평선도 뚫으면서 완벽한 정밸 형태로 움직일 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슈가 지속이 된다면 완벽한 정밸 그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선 부근인 12,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도 역시 중국 관련 리오프닝 수혜주로 저희가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태성 이사님께 한 종목을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다들 대세가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제 좀 하나 뽑아봤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눈에 띄는 쪽은 화장품이라든지 면세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11월 달에 한번 추천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재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아, 현대 바이오랜드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현대 바이오랜드는 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이러한 기업들이 화장품을 잘 팔게 되면 당연히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현대 바이오랜드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지금은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저는 또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 바이오랜드 현재 위치에서도 이제 굉장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곤 있습니다. 뭐 눈에 띄게 확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을 동반한 양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시초 가격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손절 가격을 12,000원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후 불문하고 저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또 투매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12,000원 손절 가격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상단이었던 17,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2만원까지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나 일단 1차적으로는 17,000원 부근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도 어떨까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